자취아재 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변두리 도시의 레스토랑이나 개인 카페에서 사용할 만한 드레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재료의 신선도나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반면, 지방이나 변두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다를 넣든 굴소스를 넣든 뭐든 맛이 있어야 사람들의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따위는 뭐 개나 더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엔초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엔초비 드레싱을 조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엔초비 같은 경우 생소한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장에 젓갈 가게 같은 데 가시면 멸치 생젓을 팔고 있는데요. 그것과 싱크로율이 한90% 정도 되는 이태리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초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약간 있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만들 엔초비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시저 드레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 맛이 괜찮네 이런 소리가 날 만한 드레싱이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초비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를 준비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아무래도 맛이 올라오거든요. 형의 감칠맛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준비될 게 토마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이렇게 살짝 벗겨가지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마늘은 이렇게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끝머리 정도에 이렇게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름을 살짝 넣거든요. 기름을 살짝 넣고 이거를 살짝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에서는 양파를 이용한 드레싱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뭐 양파는 아니지만 샬롯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양파가 있습니다. 뭐 양파하고 대파하고 한 중간 맛 정도 나는 그런 뭐 드레싱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도 볶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레싱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일 조금 잘 갈리게 하기 위해서 당근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이제 뭐 마늘.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 더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엔초비. 엔초비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믹서기 갈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탕이 한 10g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뭐 조금 단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8g 정도 넣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1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 간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은 30cc거든요. 테이블스푼을 두번 정도. 30cc, 30cc. 이제 미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림 없으신 분들은 뭐 조금 드셔보시고 조금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림도 30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림은 약간 단맛을 내거든요. 아이고. 단맛? 예, 단맛을 조금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식초 20cc. 한 테이블하고 조금 더 넣을게요. 이런 드레싱에 좀 중요한 게뭐 허브 같은 걸좀 넣으시면 아무 느낌이 확좀 틀리게 딱 되거든요. 이건 바질입니다. 바질 한 1티스푼 약간 이빠이.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오일은 50cc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브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머지 분량을 일단 넣어서 100을 맞추겠습니다. 업소용 레시피를 만들려면 좀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재료는 이렇게 다 됐거든요. 요거를 믹서기에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보고 소금을 조금 넣었거든요. 제가 엔초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소금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금을 좀 넣고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었습니다. 후추. 소금과 후추 간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엔초비를 넣는데 엔초비 맛이 그렇게 진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감칠맛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병에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초비 드레싱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정에서나 혹은 시골 변두리 레스토랑에서 조금 색다른 드레싱을 내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 추천해 드리는 레시피입니다. 요즘 요리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거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저의 생각을 같이 뭐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